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쪽에 앉으십시오. 아프진 않으세요? 이제 가려우실 텐데 좀 아프시죠? 네, 갈라지니까. 피부가 건조하면서 악화되는 전형적인 증세거든요. 환자분의 진단명은 이제 건성습진이라는 게 있어요. 건성습진. 근데 얘가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이 질환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게 나빠지는 계절이 온 거예요. 건성습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습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빨개지고 건조증만 오다가 심해지면 균열이 가고 삼출액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병변들이 나타나는데, 그 상태에서 저분이 면역력이라도 조금만 저하된 상태면 이 균이 몸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폐혈증까지도 갈 수 있어요. 메마른 날씨에 흔히 찾아오는 피부 건조증은 건성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.